박지영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좀 썰렁한 장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진격의 장이 열렸군요. 어제도 오후에 외국인이 팔면서 예. 쭉 빠졌는데 어제는 이제 외국인이 예. 오후에 팔면서 쭉 빠졌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안 좋다가 오후에 외국인이 사면서 또 분위기가 쫙 도여지는 오늘은 예. 최근에는 뭐 대부분 11월 들어서는 다 외국인이 네. 주도하는 예.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전에 이제 미국 증시 약간 혼조세 보이면서 나스닥 오르고 다우 빠졌지 않습니까? 네. 혼조세 보이면서 좋게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4포인트 플러스로 출발해서 마이너스도 가고 그랬었는데 바로 마이너스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랬었는데 한 1시경부터 외국인 수급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뭐 한 300억, 400억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예.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코스피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4포인트 상승한 262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24포인트나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는 390종목, 하락 종목수는 430종목. 그러니까 오른 것보다 빠진 게 더 많았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장이었단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예.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이거 세 가지 가지고 쭉 끌어올려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수는 많지 않았는데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뭐 사실 코로나 영향도 조금 있었고 나스닥 상승한 영향도 조금 있었고 기존의 경기 민감주 차익 실현하면서 뭐 그러면 그거 팔고 나면 또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네. 상승을 했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주 이런 네. 쪽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최용산 연구원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 대신 수익률 게임에서는 아마 낸드 쪽에 혹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부품 소재 장비 쪽 그런 걸 봐라 이런 힌트를 드렸는데 움직였군요. 네. 뭐 네.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예. 이제 어저께 조금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 재반등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9포인트가 상승했고 87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680종목이 네. 올랐고요. 570종목이 하락해서 예. 사실 코스닥도 뭐 엄청 뜨거웠다. 막 뭐 1000종목씩 오르고 그런 시장은 아니었고요. 시가총액 상위가 대부분 지금 다 바이오예요. 바이오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네. 시젠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뭐 그런 쪽들이 오늘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거기에다가 반도체 쪽, IT 쪽이 좋으니까 두 양대 업종이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기야, IT 바이오 가면 지수가 빠질 수가 없죠. 맞습니다. 코스닥은. 네. 그래서 지수가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뭐 상승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하락해서 1104원 60전에 마감을 했고요. 네. 역시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2,500억 순매수. 개인은요? 네? 개인. 개인도 오늘 2,500억 순매수입니다. 개인 외국인 편 먹었네. 네. 기관만 최근에는 주구장창. 뭐 어쩌려 그래요, 기관은? 팔고 있고요. 아니, 나중에 주식 빈 자리 어떻게 채우려 그러지? 뭐 일단은 뭐 연말까지 수익률이 좋으니까 뭐 클로징 부클로징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자금이 없는 것도 사실 뭐 펀드 환매 이런 것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코스닥을 외국인이 좀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이나 매수하면서 네. 코스닥 상승에 원동력이 됐다. 뭐 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동반 매수를 하면서 양세 시장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뭐 사실 미국 또 경제 지표가 조금씩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보조금 이제 7월 달에 보조금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네. 8월 9월까지는 저축 해놓은 거 이런 걸로 좀 버텼는데 네. 11월에 나오는 지표 그러니까 10월 달 지표들 그 다음에 11월 달의 심리 지표들 이런 거 보면 좀 지표들이 네. 좀 부진하게 나오거든요. 여기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흔들렸고요. 코스닥에서도 확진자 수가 오늘 뭐 거의 500명에 육박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예. 재택근무와 관련된 종목들 뭐 급등하고 제지주 포장과 관련 뭐 이제 예. 그거 하잖아요. 배송? 배송하면 뭐 이제 포장재들. 그렇죠.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상 급등하는 현상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네. 이상 급등이라 그러면 그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니까. 그렇습니까? 네. 크게 올랐다. 크게 올랐다. 크게 올랐다.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기대 안 했죠.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예. 코로나가 확산된다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7월 달에 이주혜 총재가 실질 실효금리로는 제로금리 와 있다. 더 내릴 여지 없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 경제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막 이렇게 확산되고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그래도 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들은 있죠. 일단은 이제 통방문에서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이제 3차 확산을 고려해서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 당연하고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했어요? 네. 올해 마이너스 1.3% 예상하다가 예. 이번 금통위에서는 마이너스 1.1%. 내년도 전망은 2.8%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낮춰온 거죠? 아닙니다. 통방문. 계속 낮춰온 건 아니었죠. 예. 소폭씩이나 막 계속 상향시켰어요. 아, 그랬나요? 아, 네. 1분기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근데 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경기는 계속 안 좋고 막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비자 물가는 0% 초중반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내년도는 1% 내외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뭐 딱히 금통위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었는데 오늘 장중에 보니까 뭐 뉴스도 별로 잘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뉴스 뭐. 별로 특별히. 보도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된 11월 FOMC 의사로. 네. 이걸 제가 아침에 좀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고 보고서 네. 좀 봤는데 이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금리를 미국도 사실 금리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수준은 아닌데 기대했던 것은 연준이 자산 매입 속도를 조금 이제 속도를 빨리 하거나 미국 코로나 때문에 빨리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사진 않더라도 네. 단기물을 장기물로 조금 더 교체를 할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QE2에서 QE3 사이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네. 단기물을 장기물로 좀 바꿔주는 그렇게 하면 이제 채권을 더 매입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듀레이션이 길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이제 매입 속도를 높이거나 규모의 증액이 없이 국채 매입을 더 긴 만기로 옮김으로써 추가적인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봤지만 자산 매입의 속도와 구성을 즉각 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썰렁한 건가요? 그러니까 해주긴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당장은 안 할 거야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미국의 글로벌 IB들도 어떤 쪽은 이거 좋다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쪽은 안 좋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밤에 미국은 휴장이거든요. FOMC 의사록이 발표되거나 FOMC 이후에 당일은 안 움직이다가 네.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네.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지금 이제 좀 엇갈리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채권금리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힌트는 채권 매입 전략과 관련한 가이던스는 조만간 페어리 순이라고 하면서 조만간 추가에 대한 논의를 할 거다. 가이던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 FOMC에서 아마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마지막 FOMC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것조차도 불확실성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가이던스를 얘기를 해 주면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는 계속 제로, 2023년까지 제로로 유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어떠한 가이던스를 주면서, 혹시나,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실업률이 이렇게 되면, 우린 금리를 올릴 거야. 이런 가이던스를 줘버리면, 투자자들은 다 거기만 쳐다보거든요. 이번에 뭐, 물가가 이렇게 올랐대? 그럼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럼 와장창 무너지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가이던스를 제공 잘 안 해주는데, 결국은 조만간, 이거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음 달에 뭔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사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통화정책에서 해줄 수 없는 연준이 지금 통화정책에서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재정정책에만 목매고 있고 근데 거기서 무언가 나온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 하고요. 네. 외국인이 이머징 마켓 계속 삽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7조 6천억 원을 11월 달에 샀거든요. 예.
11월 17일 날 밴쿠버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했습니다. 이게 예. 거의 매월 하는 건데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낙관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를 것이다. 네. 2009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서 네. 코로나도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그렇죠. 이유로 올랐는데 어디를 가장 좋게 보느냐. 스몰캡.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 아, 이게 설문을 해보니까 네. 미국의 스몰캡과 이머징 마켓 주식.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신흥국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요. 네. 이제 신흥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달러 약세. 예. 달러가 약세되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갈 거 그렇죠. 아닙니까? 여기다가 신흥국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예.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번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대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뭐 대만, 중국 이런 쪽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면서 신흥국 주식자금 펀드로 자금이 선진국보다 네. 2배 이상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사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어제도 네. 뭐 소폭 줄긴 했지만 샀고 오늘도 네. 5천억 샀고요. 네. 야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중에 제일 많이 사는 게 삼성 아닙니까? 네. 삼성인데 요걸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갖고 오셨네. 야, 그럼 오늘 이제 시정증권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앞서 이제 외국인들의 이머징 마켓 주식 사는 거랑 이제 좀 연결해서 보면. 네. 최근 들어서 대만 증시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좀 억울한 게 대만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제가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20% 올랐는데 대만의 TSMC는 40% 넘게 올랐다. 그럼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봤을 때 삼성전자나 TSMC가 비슷하다라고 보면 비슷한 반도체 업종의 세계 1위다라고 보면 네. A라는 종목은 20% 올랐네. 근데 B는 40%나 올랐어? 그럼 20% 오는 게 좀 싸 보일 수 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대만의 외국인 비중이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죠. 네. 네. 평균치보다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37% 넘었는데 지금 35% 수준? 네, 그런 34% 정도. 34%. 네. 네. 근데 대만은 지금 43%로 뭐 한 40% 정도 수준이었는데 훨씬 네. 더 높은 수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 보더라도 네. 대만이 너무 많이 비중이 높네. 이거 줄여서 포트폴리오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 비중만 보더라도 3월 달에 외국인 비중이 27%였는데 지금 2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 주가가 떨어져서도 아니고 좀 매도한 건 있지만 네. 다른 것들의 비중이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종목들의 비중이. 네. 다른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니 삼성전자 전체 발행 물량 발행 주식 중에 외국인 소유가 몇 퍼센트라고요? 23%입니다 현재.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는 3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 비중도 많이 적겠다. 네. 더 담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국인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뭐 대만이나 이런 데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고 네. 비중도 많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23%는 적어네요.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비중.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외국인 비율은 그보다 훨씬 높겠지.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TSMC 비교 주가도 삼성전자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렇죠. 그러게 3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그렇게 팔더니 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진짜 팔만전자가 될는지 그 이상 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는 게 심상치는 않더라고. 근데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업종이 사실 LG전자류의 2차전지 업종이죠. 오늘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거는 막 7%나 오르고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테슬라 오르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업종이 올해 4월, 5월 달에 랠리를 펼치기 시작한 게 테슬라가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 보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도 강세를 보이는데 몇몇 모멘텀이 있었죠. 올 초에, 이번 주 초에 테슬라가 상해 기가팩토리에서 그거 싹쓸이. 네, 모델 Y 들어가는 배터리를 LG화학 채택을 했다. 예. 이게 다른 나라,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에서 CATL을 제치고 그러니까 LG화학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CATL 니네들은 조금 떨어진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조금 네. 떨어지면 사실
중국에서는 CATL 걸 써줘야. 아, 이거 중국 당국에서 기분 엄청 나쁠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건 기술력이 압도적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네.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이요. 소재나 이런 쪽 다 화학 업체들이 많아요. 네. 뭐,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이제 화학이나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가. 화학도 좋잖아요. 그렇죠. 엄청 좋죠. 화학이 살아나면서 그쪽의 실적도 함께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 강세를 보였고요. 경기 관련 가치주도 되고 또 성장 산업도 되고 하이브리드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산 게 LG화학이거든요. 그 삼성 SDI. 네. 뭐 이런 쪽 2차 전지에도 굉장히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주식은 진짜 모를 일이에요. 그렇게 뭐 약세 터져가지고 그렇게 매물을 많이 봤더니 다시 사상 최고가 가버리기도 하고 외국인이 항상 개인 투자자 등쳐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기관 투자는 언제까지 팔리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호성을 지르고 과열이고 뭐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네요. 환호성 지르고 또 뭐 파티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럴 장도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다도 여러분 좀 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